이제 조제 음식을 먹어보려고 왔는데 제가 혼자여가지고 떠들기가 되게 민망하네요. 이게 카르초라는 음식인데 국물 요리인데 고기는 뭐 가게마다 좀 다르고 좀 이거는 소고기 들어간 거. 이 가게는 뭐 고수가 들어갔거든. 와 고수 들어가 진짜 맛있다. 토마토 베이스 같은데 고추도 들어갔고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고수 들어간 건 나한테는 신의 한 수야. 고추. 아 좋습니다. 카르초 맛있어. 고기도 꽉꽉 차서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게 흰갈리라고 조지아 대표 만두 음식인데 두 개 두 개 시켰어요. 치즈 감자 들어간 거랑 고기만 들어간 거. 하차뿌리 그냥 그거네. 찐 버전이네. 맛있어요. 약간 그 뭔 느낌이라고 해야 되냐? 막 고구마 앙금 들어간 그런 밀가루 송편 느낌도 나는데 식감은 치즈 감자 딱 되니까 괜찮네. 근데 반죽이 좀 두껍다. 여기 이게 그 레모네이드라 돼 있는데 배 모양이어가지고 갈아 만든 배 사이다 맛? 여기 카르초도 되게 맛있어요. 살짝 매울랑 말랑하는데 맵진 않고 이거 흰갈리 고기 이게 거의 대표적인 거죠. 이것도 고기 엄청 튼튼하게 들어가 있네. 육즙 넘친다. 빨리 굿. 식당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약간 말하면 막 울리고 그래가지고 팀원끼리 떠드는 게 아니면 되게 민망해요. 그래서 되게 혼자 약간 초라하게 소곤소곤 되면서 얘기했는데 지금 다 나가셔서 조금 편해졌습니다. 정리하면은 이거는 카르초라는 음식이고 빨간 그냥 토마토 베이스 같은 느낌인데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맛봤을 땐 그런 느낌인데 거기에 막 그리고 고수가 들어간다. 그리고 고추도 들어가는데 막 엄청 칼칼하진 않고 저기 스탄 쪽에서 먹던 고기랑 좀 다른 느낌이긴 해. 뭐라고 해야 되지? 풍미가 있다 해야 되나? 막 거기 스탄 국가는 그냥 기름 덩어리 고깃국 이런 식으로 만든 것 같은데 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대체로 만두피들이 좀 두껍네. 흰갈리가 먹을 때 조심하세요. 맛있네요. 조지아 음식. 조지아 음식이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신이 들고 가다가 조지아 쪽에서 떨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적당히 맛있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1,000원? 이 정도 되네요. 물가가 중앙아시아에 비해서 이제 슬슬 비싸지긴 하네. 조지아 돈은 단위가 작아가지고 계산하기가 편하긴 하네. 여기 보이는 이제 카카스 쪽에 저 카즈베기산이 그거래요. 프로메테우스가 옛날에 불볼이다가 걸려가지고 간 막 독수리한테 쪼아먹히고 그랬다는 위치가 그쪽이라고 하는데 완전 진짜 개구라죠? 곰이 사람 되는 얘기처럼. 여기서 타면 됩니다. 여기 써있네. 15월이라고. 길이 되게 잘 돼있네. 한 2시간 반 걸려서 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조지아 트빌리시까지 가는 마쇼로카 기사님들 운전 되게 험하게 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타지키스탄에서 봤던 그 기사님들에 비해서는 그리고 원래 그냥 외길이니까 추월해야 돼서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아 환전수 겁나 많네. 아우 이제 해발 좀 낮은 데로 내려오니까 따뜻하네. 이 유럽 느낌인가? 푸아시아 느낌인가? 일단은 여전히 심카드가 안 되니까 숙소가 좀 멀리 있어서 아 조지아 진짜 멋있다. 머리가 진짜 유럽이네. 여기 카카스 나라 중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조지아랑 아르메니아는 저기 EU 연합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승인이 아직 안 났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되게 유럽 느낌이 많이 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 버스 아까 탔는데 기사님한테 짤짤이 그 일라리 주니까
안 받아요. 그냥 타래. 현금이 아니라 카드로 해야 되는데 내가 현금 주니까 아 그냥 타 이런 느낌이어서 잘 탔습니다. 기사님 행복하십시오. 텐트도 3구짜리가 바로 옆에 있고 앉아졌습니다. 굿. 숙소 들어가서 이제 와이파이 켜가지고 근처 식당들을 좀 찾아봤는데 다 좀 비싸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동네에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기사식당? 백반집? 이 정도 되는 가격의 가게를 찾았어요. 와 되게 신기하네. 한식집인가? 그런 거 같진 않은데. 치킨 카르초 1, 파차프리 1, 포크 바베큐 위드 포테이토 1, 스페니쉬 위드 롤런 1, 화이트 와인. 오케이. 아, 유어 레스토랑? 네. 오케이. 베리 리틀 채널. It's wine. White wine? Yes. Yeah. Okay. Ah, 죽인다. Enjoy. 사장님이시네. Oh, good, good, good. White wine이 1리터 나오네, 1리터. 6라리. 싸기 싸다. 3,000원도 안 하는데? 치킨 카르초. 걸쭉하게 약간 콩비지찌개 느낌 나는데? 짠데 맛있어. 짤 때는 와인. 고춧가루 같은 거. 그리고 또 새로 나온 게 시금치랑 뭐 월넛 견과류 이렇게 섞은 건데 잘 다져놓은 그런 거네. 매우 맛있다. 고수도 있는 것 같고. Like vodka? Not vodka. It's Magrelian cha-cha. Ah, cha-cha? Okay. It's my grandfather make. Oh, really? Yes. Okay. I'm great. Take it. Oh, very good. You like really it? Nice. Yeah, very nice. But mix, no. It's real crazy. Okay. On this or on English. Okay. This was free, brother. 버터랑 호두가 섞였는데 맛이 기가 막힙니다. 이게 풍미는 풍미가 확실히 있어. Yes, but yeah, in one egg was two. Oh, really? Yes. 나이스. 내 거 에그인이라서 아 내 거 이거 케첩 뿌려서 쌍맛 나왔대. 쓱 까먹으면 좋다. 빵이랑 해서 싹 찍어 먹으면 어우 따뜻하게 진짜 맛있네. 이렇게 요리들에 고수들이 꼭 많이 들어가는데 혹시 드실 분들은 빼달라고 먼저 얘기하시고 저는 되게 맛있게 먹는 사람이거든요. Korean thank you i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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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ys, he is a good one. Subscribe to him. Adios. Adios. 저 친구 20살이래요. 여기 아들인지 사장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귀엽네. 나이를 듣고 보니까 너무 귀여워. 어우 잘 먹었다. 어우 취한 것 같아 지금. 화이트 와인 1리터랑 보드카 같은 거 한 잔 먹으니까 쓱 까먹으니까 대갈탕이 진짜 저 친구 말처럼 아프네. 하여튼 이번 조제 음식도 또 맛있게 먹었네요. 어 근데 진짜 너무 많이 먹어서 걷기가 힘들 정도다. 어우 배. 내가 땡땡하네. 부가세가 있다 치면은 대부분 18% 이렇게 받는데 거기는 부가세도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기분 좋게 먹었고 다른 가게들에 비해서 가격이 한 절반은 싸. 예를 들어서 하차뿌리가 한 20라리? 뭐 이렇게 나온다 치면은 저기는 하차뿌리가 10라리밖에 안 했고 하여튼 또 가성비로 먹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트빌리시에서 바툼이 이제 터키 국경 쪽에 있는 동네까지 가는 열차입니다. 오 2층짜리네. 이런 열차 처음 타봐. Number? Yeah, yeah. Oh, 100? 100? Yeah, yeah. 개 같네. 또 가운데. 가운데 옵니다.
국제 열차 엄청 좋네. 깔끔해. 1, 2층 딱 나눠져 있고 안에도 되게 쾌적한데? 여기가 이제 바툼이라는 곳인데 흑해예요. 흑해. 여기가 터키랑 조지아가 다 이어진 곳. 아니 지금 중국 이후에 바다를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뭐 바이팔 호수나 큰 호들은 봤는데 바다는 처음 봐요 지금. 사람 많이 모여있는 거 보니까 정류장 같은데. 일단 아무거나 타면 웬만하면 가지 않을까? 징수 하시는데 카드 막 이렇게 찍고 다니시더라고. 근데 이제 일단 내리라고 해서 내려가지고 이제 뭐 제 여권 보면서 뭐 발급해 주시려고 도와주시려는 것 같은데 뭐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일단 그냥 가라고 합니다. 걸어가야 될 것 같은데. 좋네요. 뭐 그냥 바다 보면서 걸으면 되지. 저쪽이 약간 도심가 같은데 내가 가려는 곳. 뭐 어디든 가면 다 길은 있으니까. 와 멋있다. 파도 치는 거 보니까 진짜 멋있다. 3.5km만 걸어가면 됩니다. 제가 조지아를 짧게 그냥 치고 지나가는 것 때문에 교통카드 같은 거 안 만들었는데 다들 만들어서 오세요. 그냥 교통카드 하나로 다 호환되는 것 같은데? 지하철이든 버스든. 조지아 바툼이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되네요. 혹시 유럽이라서 뺨때기 때릴까봐 조심히 물어봤는데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여기 또 조지아 바툼이에서 또 음식을 먹어봐야죠. 조합은 비쌀 것 같은데? 메뉴가 아침 아점이니까 뭐 브런치 느낌으로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아, cucumber and tomato salad bar. 오케이. 네. 가게는 이렇게 느낌 좋은데 결제한 게 한 2만 원도 될 것 같은데? 아, 그 가게가 진짜 쌌네. 여기 와인도 너무 비싸. 이게 한 5천 원 할 것 같은데? 맛있다. 드래프트 비어인데 죽이네. 이게 조지아의 대표적인 그 야채랑 샐러드인데 야채랑 샐러드 뭔 말이야. 하여튼 오이랑 토마토 들어가고 조지아 음식은 진짜 고수를 많이 넣네. 맛있대요. 뭐 시고 그렇다는데. 신선해. 중국에서도 한다고 하시대. 오이 무침에 고수 들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입맛에 너무 잘 맞았는데 여기도 좋네요. 고수가 진짜 좋네. 이게 이제 치히 루트막 조제 삼계탕 마냥 탕 넣고 계란 이렇게 넣어서 만든 요리라는데 여기도 고수가 들어갔네. 냄새 일단 엄청 좋아. 닭은 여기 날개 두 개밖에 없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빵은 뭐 고수빵 이거 하나 시켰고 아침 아점에 수프랑 이렇게 샐러드 먹으니까 느낌이 났네. 메뉴 자체는 좋았어. 치즈스프만 되게 부드러운 그런 닭고기 수프 같은데 삼계탕보단 좀 더 완전 부드럽고 한국적인 느낌은 아니었어요. 하여튼 되게 맛있었어. 근데 저기 너무 비싸. 아 그냥 조지아 외식 물가가 사실 비싼 것 같아요. 막 싸다 그러는데 저는 별로 공감을 못할 것 같고 아니면 그 사이에 물가가 올랐다든지. 저기 트빌리시에서 내가 찾았던 가게가 진짜 가성비 가게였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는 조지아 새 동네를 둘러다니면서 조지아 음식들을 먹어봤는데 근데 괜찮네요. 중앙아시아에서 먹던 로테이션보다 종류도 훨씬 많고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재료나 이런 게 들어간 것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환경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하여튼 한 6종류? 7종류 이렇게 먹어본 것 같은데 이제 슬슬 진짜 유럽이 다 왔다는 게 느껴지긴 하네요. 바투미에서 좀 더 쉬고 편집하고 터키를 지나서 유럽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